안녕하세요. 네, 다시 일이 그리워질 때 저자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일이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다시 일이 그리워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혹은 무엇이 굉장히 이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두 번째는 다시 무언가가 아쉽고 필요로 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이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때 어떤 쪽이신가요? 저의 경우에는, 다시 나에게 일이 필요해. 그리고 무언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아쉬워라고 하는 느낌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터를 떠나게 되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터를 어떻게 해서 떠나시게 되었나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일이 필요로 해지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와 비공식적인 이유가 있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직장과 제 일터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을 병행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유보다는 비공식적인 이유가 더 컸는데, 제가 그때가 일을 시작하고 사회에 나오고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일이 좀 이제 힘들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그 했던 일에서 비전을 크게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생애 사건이 일어났으니, 좀 이제 가정 안에서 집중을 해보고, 뭐 이런 역할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제 스스로의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일을 자발적으로 좀 그만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공식적인 이유가 더 컸는데, 저는 제가 아내라고 하는 역할을 새로 또 부여받고 이제 엄마가 되고 하니까 그 일도 저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았고 충분히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제가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마주하고 직면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내가 사실 표면적으로는 되게 행복하고 너무 사랑하는 아이도 있고 뭐 그럭저럭 같이 살 만한 남자도 있는데 내가 괜찮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어떨 때 느껴지시나요? 저는 몇 가지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절실하기도 했던 이유 같습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를 앞에 두고 사용에 주저하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다시 일이 필요로 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결혼을 했으니까 가족이고, 뭐 이렇게 막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게돈만 원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또 형성이 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제 욕구가 있고 필요로 해줬는데, 남편 카드로 썼을 때 이게 띠링띠링 문자 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가 싫어서, 하지 말자. 혹은 막 굉장히 주저하고 이런 모습들 앞에서 내가 예전처럼 그런 경제적 주체가 아닌 것 같아. 예전만큼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남편에게 굉장히 의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경험을 하고 그게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편함이 나 다시 예전처럼 그런 내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느낌을 수시로 좀 갖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뭐 대학 친구라든가 아니면 일터에서 만났던 동료들이 저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뭐 하고 지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제가 적잖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 뭐 사는 게다 비슷한데 그 질문을 안 받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제 모습을 보기도 했고 뭐 하고 지내?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굉장히 갈등하고 네, 그런 느낌이 사실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사실 괜찮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다시 나로 돌아가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건 굉장히 친한 친구의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 축하해 줘야 되는 일 앞에서 제가 막 배가 아프고 막 심술이 나고
진짜 밥 먹고 맨날 드러 누워서 아, 배 아파, 배 아파. 이렇게 남편에게도 그 우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찌질한 거예요. 축하도 해주지 못하고. 근데 그게 왜 이런가?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왜 이런가? 가만히 돌아봤더니 지금 내 삶이 나는 표면적인 거와 다르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것이 그렇게 높지 않다. 뭔가 달라지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친구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거나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만 아파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뭐 결혼했고 아이가 있고 이것만 했을 뿐이지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전으로 좀 돌아가는 작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느끼고 무언가 변화를 일으켰던 거는 저 개인적인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30, 40대 여성들 모두에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엄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엄마라고 하는 의미가 아이가 있는 성인 여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만 살펴보면 내가 돌봐야 되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아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만의 욕구가 있고, 바람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성인 여성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아주 너무나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그 생애 주기를, 생애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 개인, 성인 여성에 대한 욕구, 의지, 바람, 이런 것들은 좀 희생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당연하게 착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그 책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런 이론이 나와요. 설리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여성의 커리어 이론을 만화경에 비유를 합니다. 혹시 만화경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삼면이 유리로 돼 있고 그 안에 되게 예쁜 반짝이 종이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딱 보면은 막 무슨 이렇게 왕궁, 뭐 옛날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게 예쁜 게 펼쳐지는데 중요한 건이 만화경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흔들 들어서 볼 때마다 이 패턴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성의 이 커리어 그리고 이삶 자체는 하나의 일정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나이에 따라서 혹은 경험하는 생애 사건에 따라서 다른 커리어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이게 ABC 이론인데요.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는 챌린지라고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취할 수 있을까?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저희 돌아보면 20대에 누구보다 뜨겁고 일 열심히 하고 연봉 얼마나 더 받을까? 그리고 내 성과 어떻게 더 받을까? 인정받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30대부터는 중요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밸런스인데요. 이때부터는 그냥 일막 이렇게 그거에만 성취하고 성장하고 도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로 꾸린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주고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부모, 내 친구, 그리고 내 여가, 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게 내 조화가 위협을 받으면 많은 여성들은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고 또 많은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여성들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터를 떠나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40대에 이렇게 진입하려고 할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또 새로운 가치가 우리 안에 훅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네, 오센틱서티라고 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또 우리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살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다시 퀘스천이 찍어진다는 거죠. 이게 내가 굉장히 원했던 삶인가? 이게 나인가? 혹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 한다고 이 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언가 일이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삶과는 좀 다른 변화를 우리 안에서 요구하고 지금 내면에서 너를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너야?
진정한 너로 한번 살아봐라고 하는 지금 속삭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보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적극적으로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행위들을 저희가 열정을 쏟아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런 욕구가 들었고 인정을 해도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경력이 잠시 끊어졌던 여성들을 만나면 이제 너무 다른 환경 안에서 아이 키우고 또 아이 키우는 것과 관련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미 너무 다시 일하기엔 늦어버린 것 같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빛나고 잠재력이 너무 많은데 스스로 자신을 믿어주는 힘이 없는 여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른 모양이 계속 변하잖아요. 초승달이었다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보름달이 됐다가 모양은 계속 바뀌지만 사라지지 않고 그 밝기가 그 빛이 계속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달이 모양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는 상황적으로 그리고 내 생애 사건에 의해서 지금 내가 금음달인 것 뿐이야. 요만한 초승달인 것 뿐이야. 그렇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조금씩 준비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면서 보이지 않게 성장해 나가면서 언젠간 다시 보름달이 될 거야. 이렇게 저를 계속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 놓인 작은 저의 책상 앞에서 내가 아끼는 물건, 좋아하는 책 혹은 뭐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저를 잃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엄마로서 아내로서 생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종류의 일이 그립고 필요로 하다고 느낀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조금 더 만족스럽고 보름달처럼 빛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